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60회차 사기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20페이지죠. 악법이 삼독학 위근이라 해서 악법의 근본은 삼독이다. 결국 우리가 악법을 만드는 근원이 삼독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계송을 우리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무문왈 상설 진여불성과일체 공 덕은 인각위근이여 니와 미심무명지심 일체제야 야위근이 니꼬 타발 무명지심이 수유 84,000번뇌 정욕하여 항사 중앙무량무변이나 취호 언지 큰된 개인 삼독하여 이위 근본이 니라나 우문왈 다시 여쭈었어요. 여쭌 사람은 해가고 답한 사람은 달마예요. 그래서 해가가 여쭈었어요. 위에서 진여의 불성과 일체 공덕은 깨달음이 그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명의 마음과 일체 모든 악은 무엇이 근본이 되는지요? 그래서 무명의 마음과 일체 모든 악이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달마대사께서 다발 무명지심이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답하였다. 무명의 마음은 비록 84,000 번뇌와 욕망이 있어 이로 인해서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악이 생겨나서 한량이 없고 끝도 없지만 이것을 요약하여 말하면 삼독이 근본이 되느니라. 삼독이 근본이 되는 걸 풀어헤치면 1,100억 바로 뭐예요?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1,100억 중생성이 바로 줄여놓으면 삼독. 심이다. 눈기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삼독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단 말이죠. 결국 육근이 육경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삼독이다. 그래서 모든 악업의 근본은 삼독이다. 그러면 모든 악업이 여러분들 우리는 분류해서 몇 가지로 나누죠? 악업을 십 악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놓은 게십 선업이 되죠. 그래서 십 선업을 이루면 우리는 천상에 나고 십 악업을 이루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악업은 몸으로 짓는 게 살생투도상음이고 입으로 짓는 게 망어기어양설학구고 뜻으로 짓는 게 탐진치예요. 그러나 몸으로 짓는 것그 자체는 여러분들 몸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동반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도 결국은 마음이 짓는 업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로 분별을 꼭 하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다라고 하지만 몸과 입이 악업을 지을 수는 없어요. 몸과 입을 통해서 마음이 함께 동행을 해야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악업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기삼독자는 즉 탐진치하라 차삼독심이 자연본래 구 유일체 제약하니라. 삼독이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 이세 가지의 독심은 자연적으로 본래 일체 모든 악을 갖추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번뇌망상은 어디에서 비롯이 돼요? 마음의 탐진치에서 비롯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탐진치만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바라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회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계정해를 하고 나선 뭐예요? 눈, 귀, 코, 영, 몸, 뜻을 육바라밀로 다스린단 말이죠. 그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수경 공부할 때 신묘장구 대단한 경에서도 나오는 게 로게 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나사야가 바로 뭐예요? 세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요.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모든 악업의 근본은 바로 뭐예요? 삼독이기 때문에 삼독심을 없애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뭐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게 아니라 삼독심을 없애기 위한 결국 자기 스스로의 뭐예요? 수행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원이 공안 인치를 터득하는 게 수행이에요. 우리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오원이다 공안 인치를 터득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 동체 대비다. 이 두 가지만 터득하면 우리 불교의 근본은 다 끝나버려요. 자기 몸에다가 손이 실수를 했다고 손을 송곳이나 바늘로 찔른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왜 놓쳤어? 왜 놓쳤어? 이러지 않잖아. 자기의 손과 같이 자기의 몸과 같이 다른 모든 몸이나 모든 여건, 자연물까지도 전부 누구를 대하듯? 내 몸과 나를 대하듯 하라. 이게 동체 대비예요. 다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대자 대비심, 사물양심을 터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지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여대수군이 수시일이나 소생지업이 기수무변이라 피삼독군이 일일근 중에 생제악업하되 백천만악이라 백어전하여 불가위용이라 그랬어요. 마치 큰 나무에 뿌리는 비록 하나이나 거기에서 생긴 가지와 잎은 한량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8만 4천 번뇌를 해서 1100억 중생심이 일어나는 근원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삼독의 근원은 하나하나 뿌리 가운데 많은 악업을 생겨나게 하는데 백천만억이라 백억과는 도저히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성이 이르는 게 1100억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뭐예요? 백천만억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많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참회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참제업장원이야. 자, 오조스님이 누구세요? 홍인스님이잖아. 오조 홍인스님이 물소가 창틀에서 빠져나오는데 머리와 뿔 네 다리가 다 빠져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꼬리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랬어요. 왜 그 물소가 창틀에서 다 나왔는데 꼬리만 못 빠져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창틀에 몸뚱이가 다 나올 수 있으면 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꼬리가 못 빠져나왔을까? 에? 꼬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보상심리 상 요런 기요. 거사님한테 밥 해준다고 옷 빨아준다고 다 해놓고서는 뭘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따지고 바가지 긁어서 그 좋은 일이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게 꼴이야. 마음의 상. 그놈은 마음의 상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 몸이 조금만 비거나 데이거나 그럼 아파서 쩔쩔쩔쩔 매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돼? 그거보다 더하단 말이야. 근데 육신의 상처를 입으면 금세 동요매고 싸매고 약바를 줄 아는데 마음의 상처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냥 씩씩거리고만 있어.
그럼 나 자신도 그런데 주변이나 상대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고개 뭐예요? 무슨 부분? 꼬리야, 고개. 고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좋아. 여러분들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않아요?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좋아.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바로 마음을 열반이나 해탈의 역량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야. 수행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작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 마음은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게 뭐예요? 꼬리가 덜 빠져나온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의타 비자리 필가 중현성이요 일사수무형 특례 실례명이라 명인 공업변이요 만상 특미생이라 약오진공색 소연커유명이라 하세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 자 나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남편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내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식 때문에 상처를 입잖아. 자기 자신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은 얼마나 될까? 아니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받는 일. 그 느낌은 대단한 분이야. 근데 다들 못 느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자기 자신이 상처받는 줄을 몰라. 다 뭐예요? 주변에서 잘못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속두상했다가 좋았다가 아내로 인해서 속두상했다 좋았다 자식으로 인해서 속두상했다 좋았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으로 인해서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못 만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 자 오늘 날씨가 흐려요. 날씨가 흐리다고 내 마음 우울해가지고 술 먹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를 세우질 못하고 따라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깨달음 역시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존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뭐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뭘 깨닫게 해달라고 빌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 이루는 것이니 해지면 나무 그림자 사라지고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그지 않아요? 이런 이치를 알면 상대방에게 해가 지기를 바라거나 등불을 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얼마나 상할 거예요. 그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없앤다? 또는 남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고 만법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기니 만약 진실한 공의 색을 깨달으면 불현듯 이름을 버리리라. 무슨 얘기냐? 바로 자기 스스로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 버리기 싫어도 버리게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막 너무 속이 상해서 죽겠는 거예요. 신랑이 뭔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천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해 있는데 갑자기 자식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요번에 1등 했어. 연락이 오면 신랑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속상한 것이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리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새끼를 보고 살아야지. 한번 잊어버려. 이게 무슨 얘기냐? 무명이 드러나면 열반이 없어지고, 열반이 드러나면 무명이 없어지는 거지. 바로 그 이치야. 결국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누가 해줘서 변하는 건 아니야.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야.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이고, 자식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든 것이지 네가 나한테 기쁨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처님법에 대해서 달마선거법에 대해서 가르쳐는 주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깨달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 뭐예요? 느낌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 얘기야. 그래서 진실한 공의색을 깨달으면 불현듯 이름을 버리리라 이야기. 이련 스님이 본래 견명이었어요. 견명. 밝은 자다 하는 이야기죠. 밝은 거. 밝은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해와 달이에요. 이게 밝을 명자예요. 해는 진리를 뜻하고 달은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해와 같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 우리는 명이라고 그래. 밝을 명, 지혜로울 명. 이것을 볼 줄 안다라고 해서 견명이었어요. 근데 길상암을 들어가면서 자기가 세상을 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친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뭐예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자기는 깜깜한 사람이다 해서 회연으로 했어. 어두울 회자를 써서 회연으로 했다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밝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어둡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열반과 고통은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야.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하는 이야기. 내가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마음속에 불행을 느끼면 나는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전부? 마음 안에 있어요.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풀과 내가 하나요. 바다와 내가 하나다 해서 일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연 자기는 모두 하나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의 인연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백천만억의 중생심을 가졌지만 사실 근원 바탕은 뭐예요? 다 부처예요. 부처. 부처예요. 본래 부처였어. 본래 아무것도 없는 부처였는데 왜 중생이 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만들어서 중생이 되는 거야. 백천만억의 중생심을 없애버린 뭐예요? 나는 본래대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처를 찾는 거야? 아니면 내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깨닫는다 하는 것은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것이고 번뇌망상을 없앤 뭐예요? 나는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내 걱정된 번뇌망상을 탐진치를 없애는 게 깨닫는 것이에요. 결론 간단하잖아. 자, 그래서 일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지나가게 놔둬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야. 저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가? 저 뻐꾸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저 소리와 씨름을 어떻게 하면 씨름을 하면 어찌르겠는가?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상해서 끌탕을 죽이면 그 집착과 번뇌망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어? 없애는 것도 누가 없애? 내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착심으로 번뇌망상 걱정을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없애달라고 빌어? 열심히 해보세요. 결국 부처님께 가서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독경사경을 해도 결국은 누가 없애요? 부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말면 돼요.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공연히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것이다. 6시에 퇴근하는 신랑이 10시에 왔어. 그럼 왜 평소와 같이 늦게 오느냐 싸워요. 근데 맨날 10시에 오는 사람이 보살님이 신랑이 10시에 오니까 오늘은 신랑 오기 전에 뭐 좀 해야지 해놓고 빨리 밥 준비해놓고 6시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6시 땡 하고 퇴근을 했어. 그럼 열이 맞춰요 안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러면 이래서 탈이고 저러면 저래서 탈이고 그러지 않아요? 바꿔서 생각해. 일찍 오면 일찍 와서 좋고 늦게 오면 뭐예요? 늦게 와서 좋은 게.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고 둘이 살면 뭐예요? 싸울 수 있어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쁜 것이 어디 있어. 내 생각 하나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자, 부처님께 시주나 좀 하고 경이나 읽고 쓰고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들보다 복이나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아무개 보살이 얼마를 시주했구나. 독경사경 철을 몇 번 했구나. 이런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있는 토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네. 뭘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신의 몸이나 마음 안에 있는 도적들부터 잡으시게나. 그랬어요. 마음 안에 있는 도적들이 누구여요? 여섯 도적 놈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뭘 얻거나 뺏거나 누리거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도적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여섯 도적들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눈이 코이 몸뜻. 그래서 이 여섯 도적을 잠시라도 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걱정되지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 돼. 그러니까 눈이 코이 몸뜻이 나한테 좋은 거를 시사해 주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시사해 준 데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이 돼.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혹시 이룬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걸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또 추구를 할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미타정토 3부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끝이 없느냐? 수미산을 통째로 너에게 준다라고 해도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만족을 못한다. 더 많은 것을 다시 또 추구를 하면서 뭐예요? 번뇌망상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깨달음이다. 이야기예요.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는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인데 밝은 해가 밤하늘을 흔들어 주장자 소식을 전하고 싶으나 짝할 리가 없도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무심히 전법대륜을 설하는데. 자, 해가 지고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런 이치가 자연적으로 뭐요?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연의 이치대로.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청정진의 정토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체가 정토예요. 비 오고 눈이 오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는 자체가 정토예요. 왜요? 자,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 전교사님 이렇게 커피 타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부딪혔는지 저기다 쏟으셨어? 근데 두 분이 놀라셨단 말이야. 근데 커피는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그럼 누가 부처야? 커피가 부처야. 놀란 사람은 뭐예요? 중생이란 말이야. 사심이 들어가니까 그게 중생성이야.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요?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건 중생성이야. 부처는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잘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쏟아진 커피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하시면 돼요. 그지 않아요? 우린 부처님 봤어요. 오늘 커피 속에서. 예. 예나 지금이나 천지는 한마음 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오가며 이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가. 그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는 본래 태어나면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부처가 됐는데 왜 쓸데없이 여기저기 천지를 다니고 뭘 하면서 부처님을 찾아서 쓸데없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부처예요. 근데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부처를? 없어. 나 40년 찾았는데 못 찾았어. 결국은 부처도 중생도 없는 거예요. 다 공이야. 부처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는 중생인 거예요. 불상에 절을 하는 자체가 나는 뭐예요? 중생인 거예요. 부처의 마음엔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처의 마음속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는 자체가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부처의 마음은 분별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기는 어떻게 돼요? 어린애기일수록 감각작용이 뛰어나요? 무뎌요? 무디지요? 자기의 욕심에 의한 탐욕심이 어른에 비해서 적어요? 많아요? 적지요? 그래서 어린애기들을 천진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우린 뭐예요? 점점 더 중생이 되어 가요. 탐욕심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처가 되기 싫어도 나중엔 부처가 다 돼요. 본래대로. 언제 돼요? 태어났을 때 하고. 언제 또 부처가 되죠? 죽음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뭐예요? 본래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래면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살면서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불성에 더 가깝게 살 수가 있어요. 중생성보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수중차고리여 경이심도 각주구검 키우며구요 공화양염 몽환부구라 소탕역제하여 건립역제하여 아위법왕 어법자재니라 그랬어요. 수중차고리 경이심도라. 수중. 자, 물 속에서 물을 찾는 거죠. 바로 뭐요? 물 속에서 달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중차골 경심도 물 속에서 달을 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본래 공한데 불성인데 본래 공한데 어디에서 뭘 찾겠다라고 하는 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부처 돼야 되겠다면 부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면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로 물 속에서 달을 찾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진짜 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달을 찾는 거야? 물속에서 찾는 거예요. 진짜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부처를 찾아요? 절에 가서 찾고 산에 가서 찾고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찾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물속에서 달을 건지려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거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얼굴 비추죠? 그럼 그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야. 부처를 찾는 데는 자체가 깨달음을 구한 데는 자체가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아. 얼마나 무모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건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망상을 없애버리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또한 강에서 빠뜨린 칼을 떨어뜨린 배의 부분을 새겨놓아 강을 건너 칼을 찾으며 요 각주 구검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요 강을 건너가요. 강을 건너가 배를 타고 근데 딱 가다가 강 중간쯤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보검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조그만 복음을 딱 떨어뜨렸어. 물속에 빠졌어요. 그죠? 근데 여긴 너무 깊어서 자기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했는 게 순간 요 지역에서 떨어뜨렸어. 여기다 표를 딱 해놨어. 손으로.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딱 잡고 가. 가가지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딱 강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얕으니까 요 부분에서 제일 싸게 뛰어내려. 그래서 복음을 찾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각주구검이라고 그래. 유교의 고사성어예요. 불교께 아니야. 유교에서 공자님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이 불교에서 짬뽕이 돼서 나오네. 내가 이거 유교학에서 공부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각주구검이야. 바로 뭐예요? 우리가 뭘 찾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빠뜨렸을 때 거기다 손으로 표시를 해놓고 강을 건너가서 찾으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소를 타고 소를 찾으려 합니다. 라고 했어. 소를 타고 소를 찾아.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기가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를 바꿔서 생각해봐. 이미 자기가 부처인데
왜 부처를 찾느냐 이 얘기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것. 실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 소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불교에서 소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부도가 있잖아. 시부도, 시무도. 우리의 마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소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소를 마음으로 표현해요. 무속들은 조상으로 해. 또 일부 스님들은 조상으로 해서 뭘 시켜요? 그런 걸 시킨단 말이야. 허공에 꽂히며 아지랑이며 꿈과 환과 물과 품이라다. 몽환포용이라 그러지요. 하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요.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자신이 포방이라. 법에 있어 자유자재하도다. 여러분들 밥 먹고 말고는 정해져 있어 자기 마음이야. 화내고 좋아하는 건 자기 마음이야 정해져 있어요. 자기 마음이야 다. 몇 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 쫓아다녀봐. 몇 번 해요? 몇 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전부 법에 있어 자유자재하다.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님 요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너 너무 고생이 많아 이렇게 돼. 근데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 불행하고 행복한 것도 자기 마음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다스릴까? 불법 공부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이 들어. 속상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행복도 불행도 전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한테 의지해서 다른 어떤 여건으로 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엄청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요까지가 악법의 근본은 삼독이다라고 했고요. 다음이 이제 정명육식이다 해서 육식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했는데 자, 제일 첫 구절이 자, 합장들 하시고 다음에 공부할 거 우리가 계속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끝내자고. 여시 삼독이여 일본체 자위 삼독 하니라 야금현육군 하면 영명 육적이니 육적자는 즉 육식야 일어나 무호미바오 이와 같이 삼독은 하나의 마음에서 스스로 형성이 되어서 삼독이 되었느니라. 만일 육근에서 나타나면 육적이라 이름하고 육적은 육식을 뜻하는 것이니라. 육식은 뭐예요? 눈기코염 듯이 마음의 작용이 합세를 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그걸 육식이다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불행한 거는 주변의 여건이 힘들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빈약해서 불행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좋은 삶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제60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